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에버랜드에 와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, 자, 롤러코스터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처럼 그 30대 혹은 40대 그 학부 형님들 중에서 이제 예전에 20대 때 그 추억을 또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요번에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마사지 건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마사지 건으로 목 부위를 충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.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꼭두 명이서 같이 타세요. 부탁드립니다. 찍고 있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완전 시원해. 저번에는 이거 안 해가지고 되게 목이 뻐근했는데 오늘은 그냥 되게 시원하더라고요. 오. 하나.